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대회에 앞서서 무조건 나도 이 대회에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좀 엄청난 분이 좀 참가할 예정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그분 이미 네. 소문이 좀 난 걸로 알고 소문이 있는데. 좀 나 있는데 네. 펍지 모바일 스트 챌린지에 참가해준 보겸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나요? 안녕하세요. 아유, 장현영님 오랜만이에요. 보겸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형님들이랑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 오늘 그래도 게임에 좀 재능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 게임 도전하면서 네, 네, 제가 친구들한테 재능이 있었다고요? 아유,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아! 뭐 A, B, 웹, B 뭐 있는데 뭐 내가 뭔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진행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댓글로만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오늘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들 모바일 대회가 있어. 근데 나 참가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 댓글단 가족후분들일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가족후분들인데 한 70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나봐. 나를 포함해서 이제 99명이 들어올 수가 있지 방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다섯 판을 할 건데 한 판당 우승하는 사람 있죠. 지스타 결승대회 참여할 수 있고 매 판당 1등에게 100만 원이 돌아가요. 존나 큰 거야. 매 판당 1등 베린이 새끼들 100명 모여가지고 그냥 그중에 또 안 되는 새끼들 중에서 또 안 되는 놈이 100만 원 당하는 거야. 그래서 5명은 배틀그라운드 지스타 대회 가고 거기서 만약에 지스타에서 우승하면 2천만 원에다가 두바이 결승전까지 갈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았어? 이 새끼들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메인 스폰서 KT다 보니까 KT 광고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와우 와우 아 KT 클래스. 와 KT 진짜 와 KT에 대해서 안 좋은 쪽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다 좋았었으니까. 맞아, 나 또 KT 대상인구나 내가. 일단은 저도 참여해볼게요. 일단 내 전략은 뭐냐면은 내가 해서 광탈하면은 나 박상현 캐스터 그리고 김동준 해설 위한 목소리 캐스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 3분 동안 거의 그냥 허수아비 해야 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서 내릴게. 끄트머리 지금 이 대회 참가한 애들이 유튜브 댓글로 다 참여한 가족후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플러들이 꼭 있어. 봐봐 지금 14명이나 다 있잖아. 자라키까지 왔는데 네. 나 잡고 치킨 먹겠다 아니면 방송 타서 관중하겠다. 어차피 통편집이냐 컷편집이지만 이 새끼들 봐. 학교에서 야자 안 하고 배그대회 참여한 이 새끼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야. 정말 대단한 새끼들 아니냐? 학교 야자 시간 학원 간 시간 째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 이 새끼들을. 두 명은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모바일로 우승한다는 건 솔직히 말할게. 아까 전에 뭐 1등 했으면 뭐 희망 뭐 그런 멘트 달라고 했잖아 상현이 형님이. 그럼 오늘 우승하고 이제 상금 이제 100만 원 받게 된다. 그 상금 어디에 가족분들에겠습니까? 아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을 타면은 진짜 다섯 번 다 우승해서 500만 원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짜 엄청난 또 선물을 나눠드리고 또 좋은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절대 못해. 1키라면 기적이야 씨. 나 차 타러 간다. 내렸습니다. 자, 뭐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렸어요. 아, 왜 여기 내렸죠? 내려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네네. 의아한 플레이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 마라톤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야, 차 없냐? 저 있다. 뛰어다니는 치킨일 수도 있어. 정말로 뛰어다니는 토종닭 아니면 내가 보기 연기라 할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다. 나 잡으면 치킨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보겸 네. 선수를 잡는 또 선수분에게는 여기서 이벤트로 선물 치킨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 잡으러 오는 새끼들 있을 거야. 약간 방송 타고 플러스 치킨까지 먹으려는 새끼들. 마치 보처럼 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사람이 이게 플레이하는 건지 보시하고 있는 건지. 오 일단 그래도 있어요. 버기 발견했습니다. 네. 와 열심히 달리면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보겸의 법칙. 불굴의 의지. 네 여기서 좀 했습니다. 찾았어요? 다른 선수들이 또 보겸 선수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겸 선수는 이제 혼자 내버려둬도 죽는 경우가 많아서 좀 떨린다. 나름대로 뭐 대회성인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집중하고 있어. 지금 몇 명 살아남았지? 84명? 여기를 존버 줬니까니? 나 모바일 배구도 야마카시 됨? 안 됨? 되네. 이게 되네. 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고 네. 문은 열려 있고 파쿠르를 하죠. 네, 파쿠르를 하고 어색하죠. 친근한 선수예요 언제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친근한 BJ이자 스트리머이자 네, 동네 형이자 컨텐츠의 네. 마법사이자 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 못하는 거는 게임을 잘 못해요. 이거 프로모션이 약간 들어갔는데 그 멘트 쳐줘야 되는 거임? 오 그래픽 존나 좋음. 오 캐릭터 존나 잘 움직임. 이런 멘트 정도 필수인가? 아닌가? 요즘 여러분들 약간 광고할 때 약간 그런 거 멘트 들어가야 돼요? 2015년도 멘트인데 그러면. 어? 모르고 화면 껐다. 됐다. 아 이렇게 해도 안 꺼진다고 배그가? 존나 좋네. 화면 나왔다 들어왔는데 이게 안 꺼졌다고? 와 리얼 갓게임이네. 일성시대에서 충분했다. 이나프 나 강남딸이 지나가자. 나 모바일 배그는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도 배그 기본 나가리가 있으니까 잘하네 내가. 야 일단 보건 먹으러 가자.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진짜 리얼 카트라이더 하는 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보급 소리가 좀 들려면 존나 안 들려. 나 이제 좀 쉬어가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샷발에서 예를 들어서 중고딩들을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 맨날 난 PC 배그만 하는데 샷발에서 솔직히 내가 경쟁력으로 안돼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보급 먹고 길시도 존나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 방풀로 다시 카구팔로 쏘고 이러면 나 뜨는 거긴 하지. 근데 그것만 견제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온 99명이 다 가족구야. 그리고 날 쏘면은 그 새끼 신상을 지금 따져 있어. 현피 가서 싸대기인데 날리려고. 이미 여기 들어온 99명의 신상이 다 따져 있기 때문에 바로 현피를 갈 수가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지. 보겸 선수는 아까 좀 멈췄던 게 이제 개인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인가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서 지금 게임을 좀 쉬고 있다고. 네. 잠시 쉬시는 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설위원들도 나한테 뭐지 카트라이더 안에 뭐 진짜 뭐 파크라이 안에 뭐 그런 말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귀 닫으면 돼. 이게 나 바로 김보겸이니까. 야 씨 너 뭐로 싸라 보고 와라 싸라. 아 저 뭐 봐? 내가 갈 때쯤 나 저 떨어질 때쯤 무서워할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일단은. 못 맞춰 임마 존나 못 쏘네. 배그 저버기 새끼야. 아니 이걸 맞췄다고? 나 지금 부상 없지 않냐? 보였네? 오 보겸! 보겸! 보겸 살았어요. 큰일났어요. 드링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드링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체력 회복도 지금 안 되고 보겸 선수 한 명 잡아서 획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진짜 걸어다니는 치킨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물론 잡히면 치킨을 줘요. 잡은 선수에게. 제발 구상 하나 있길 바라자. 구상 하나만 나오길 바래줘 얘들아. 야 없다 어떻게 하냐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내가 지금 엄프랑 지금 샷건이잖아. 어차피 M4라든지 스카 들고 있는 새끼들이 보급템 가서 자기 템 버리고 스카나 M4 버리고 와 이걸 맞췄다고? 대단히 구현님 잠깐만요.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 일단 밀베로 가자. 내 고향 밀베.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차 타고 나서 밀베 먼저 갈게요. 빨리 뒤지더라도. 자 12파츠짜리 집 있지 저기로 가자. 저기도 작은 포치키급인데 저기도 템 존나 많이 주거든. 저기 가서 파밍하자. 기본적으로 후신총 정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왔다 자 지금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다. 둥대 좋아요 하이바. 여기 노다지다 존나 많다. 여기 나왔다. 뭐지? 인벤 털어서 수염기 다 자동으로 껴졌네. 개좋네. 야 모바일 배그 진짜 좋다. 진짜 자동으로 먹어주네. 지금까지 파밍하고 나가가지고 애들 잡으러 가자. 지금까지 경기 도중에 파밍이 가장 잘 됐어요 보겸. 그렇네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에서 가장 지금 파밍이 좀 잘 돼 있는 상황이고 쪽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됐어 저건 내가 먹는다. 뒤지더라도 저거 먹을게요. 가속 밟는다 씨. 내가 저건 먹는다 씨. 야 보급 어디 떨어졌냐? 그 사이에 길을 잃었어. 야 가족쿠지 옆에 뒤에 따라오는 차 그냥 가. 그리고 여기 참가한 사람들 여러분 다 보통 댓글로 참가한 사람들인데 아 웬만하면 형 이번 보급까지 먹게 해주면 안 되냐? 안 죽이면 안 돼 형. 야 근데 보급 위치 어디죠 여러분들? 나 까먹었어. 잠깐만 어디 얘들아 어디 이쪽 애니 방향이었어? 아 길 잃었어 씨. 아 정말 아쉽긴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다음 보급 그냥 노리자. 그 밖엔 답이 없어. 차 한 대 온다. 가족쿠다 이거 가족쿠? 야 저 가족쿠 같은데? 진짜 가족쿠면은 337 총 쏴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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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야 자 가족쿠면 이거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이제? 차량 타고 봤어요. 보겸이 봤어요. 봐 보겸 1킬 혹시 한번 가나요? 내렸거든요. 내리는데 보겸 1킬 가나요? 1킬 당하나요? 치킨을 선물해 주나요? 아니면 1킬 이거는... 아니 내렸는데 거기다 이렇게 타겟팅이 들어가고 네. 있어. 뭐야 차 두 대 왔어. 뭐야 나 태워줘 태워줘. 야 근데 공식 경기에서 팀이면 어떻게 되냐. 나 태워줘. 안 죽일게 이거 그냥 타나요 아 이거 뭐예요. 타나요. 타요. 거기로 가죠. 그걸로 가죠. 쏘달라고 운전을 해. 뭐해. 아니 이 새끼 가족구인 척 어이구 난 저거 나 톡톡톡. 아 존나 짜증나네. 재밌는 장면이죠 오늘. 같이 가나요. 보겸은 치킨이거든요? 이거는 차에 탔다가 그냥 맞아 죽어요. 차에 타면은 왜 탔죠? 이게 뭔가 뒷거래가 네.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가자! 일단 결과 보죠.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인터뷰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페셜 게스트 보겸 선수의 지금 인터뷰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겸 선수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아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형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어떠셨어요 이번 대회 함께 해보면서요? 오늘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가족분들과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게임 해본 건 처음인데 정말 재밌었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이런 또 기회가 안 왔나 또 생각이 되고요. 또 지스타에서도 또 네. 많은 여기서 올라가신 분들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회에서 정말 힘들게 싸워서 우승한 선수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승한 선수분들한테까지도 한 말씀요.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정말 잘하셨고요. 지스타 가셔서 1등 하셔가지고 2,000만 원 받아가시고 국대로 또 뽑히셔가지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거기에 핏대가 섰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회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다시 서울로 갔다 인천 갔다 전주 갔다 부산 가는 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이 가족분들에게도 참가하면 1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잖아요. 참가하라고 그렇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서 또 얘기하라고. 지금 남은 대회도 있으신데 오늘 여기서 떨어졌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광주 대회 그리고 서울 세종 문화회관 그것도 그렇고 지스타 대회까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직도 시드권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힘내서 네. 저끝까지 도전하셔가지고 세계 대회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겸 선수는 할 역할 다 하셨어요. 네, 이제는 퇴근하셔도 되거든요. 원래 이 역할이신 거 아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확인했고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무슨 질문은 사연 타로 던져가지고 아니 질문은 사연 타로 던져가지고 할 말이 되신 거 누구한테 한마디? 누구한테 한마디? 한마디 무슨 나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뭐 나 지금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이렇게 던지라고 할까봐 나 질문을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그냥 아 내가 어떻게 멘트 쳐야 되나 진짜